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그냥 아주 주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과 정치 권력 사이의 상호관계 잘 이렇게 정리한 고전이 통치론이지 않습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 예, 그래서 이 존 로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오늘 존 로크의 통치록을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력이 여러분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그 이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그럼 지배하는 자는 권력을 위임받은 거지 않습니까? 누가 권력을 위임한 겁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위임해 주는 과정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 공정성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혹은 엔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존 로크의 여러분들 이 통치론 1장 2장 이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단 중에서 이제 오늘 시위 적절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해하기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존 로크의 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이란 재산을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형과 그 이하의 모든 형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외국의 위해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그리고 이 모든 권리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존 로크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위임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위임되지 않으면은 그런 정치 권력이 정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훔친 것이. 그것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찬탈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 점이 궁금했기 때문에 통치론에서 답을 한번 구하는 겁니다. 전쟁 상태는, 여러분들 이 제가 전쟁 상태란 부분을 다루게 된 것은 전쟁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 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침략 행위가 발생한 건데,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은 저는 전쟁 상태로 보는 겁니다. 내침을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크가 전쟁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전쟁 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입니다.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선언한 상대방과 맞서는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곧바로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곧바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하는 것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기 때문에 존 로크의 전쟁 상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이거나 그를 지키는 데 참여하거나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힘 앞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바로 전쟁 상태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내에 놓아두려고 시도하는 자는 스스로를 그와의 전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 이것은 그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그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나를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고 할 것이며 그런 의향이 생길 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수백 년 흘렀지만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존 로크가 이용하는 것은 전쟁 상태란 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려고 하는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진 상태가 바로 전쟁 상태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바로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마치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당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전쟁을 지금 일으킨 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좀 깨우쳐라 이야기죠. 때로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야기죠. 존 로크의 통치록에 나오는 전쟁 상태에 대하여란 내용입니다. 나의 자유권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즉 나를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하에 놓기를 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강요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어책이며 나의 이성은 그를 나를 보호해 줄 울타린 자유를 빼앗아갈 적으로 간주할 것을 명한다. 그러므로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나와 전쟁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노예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일곱 번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과 똑같다 이야기죠. 국민들아 깨어나라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아 정신 차려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노예가 된다 이야기. 당신들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당신들의 자유를 가져가고 당신을 뭡니까?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그게 눈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이란 것이 왜 전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로크의 통치록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야만 됩니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상태에서 그 사회나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므로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가 나를 자신의 권력하에 두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참 절실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들의 발 지하에 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유 외에 다른 것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믿느냐야. 당신의 자유를 훔쳐갈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훔쳐갈 것이고 당신의 재산을 훔쳐갈 것이고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갈 것이고 당신의 노후를 훔쳐갈 것이다. 얼마나 명쾌한지 여러분들 존 로크의 통치록에서 한 인간이 전쟁 상태에 어떻게 놓이는가. 부정선거 세력들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냐. 그들끼리 헤쳐먹기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일반 국민들의 재산과 일반 국민들의 미래와 일반 국민들의 행복을 뭡니까?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것이 존 로크의 통치록에 나오는 명문장인 겁니다. 전쟁 상태를 피하려는 것이 인간들 스스로가 사회에 편입되고 자연 상태를 멈추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권위자가 있다면 호소에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상태의 지속은 차단되며
다툼은 그 권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다인이 나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재산을 마음껏 여러분들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구성했는데 그 국가에도 여러분들 전혀 예기치 않게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판사님들도 도둑놈들이고 나라 일하는 놈도 도둑놈들이고 국회의원도 도둑놈들이 하니까 아무도 뭡니까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험을 호소해도 들어줄 놈들이 한 놈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게 되면은 국가를 만들게 되면은 예, 권위자가 있어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당신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뭐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모든 사람들은 자연법을 거스른 위반 행위를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지만 위정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사회로 결합하여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게 양도한 곳이라면 그리고 그런 곳에서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세금을 내고 예,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처럼 입법이 있을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로크가. 그런데 이 나라에는 모든 게 다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 국민들이 어디 호소해도 누구도 국민들의 이런 억울함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참 좋은 책이네요. 그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국민과 정치 권력의 계약 관계를 잘 규정한 존 로크의 통치론을 내일도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다른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 이런 이 참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 상태를 선포한 것이고 그들은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생명과 재산과 그 외에 본인들의 귀한 것은 다 훔쳐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부정선거 상태를 이해를 해야 절박하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설 건데 예, 다 남이 해주겠지 이렇게 하니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뭐 꽤 있는 사람들 또 해야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